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경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류팬 김정남. 아, 김정남이 생전에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다죠? 네, 그렇습니다. 마카오에서 김정남을 알고 지낸 인사들에 따르면 김정남은 최근 한국 드라마 중에는 해를 품은 달, 태양의 후예 등을 재미있게 봤다고 합니다. 이 북한을 떠나 외국을 전전하며 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문물도 자유롭게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식당도 자주 애용했다면서요? 네, 김정남이 한국 음식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모 부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몇 년간은 한국 식당을 방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장성택 고모부 처형 이후에 너무하다 우울해했다는데 그 이후로 아무래도 몸도 많이 사리고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 이런 인식이 좀 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카오 한인들의 전언으로는 김정남은 4, 5년 전에는 한국인 학부모들과 교류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에 용문신을 하고 쇼핑몰과 카지노 등을 찾으며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는 한국 식당조차 찾지 않으면서 최대한 몸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둘씩 측근들이 처형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용의자들도 관심인데 두 번째 키워드에 담겨 있죠. 한번 볼까요? 명품 든 공작원. 아, 이 공작원이 지금 용의자로 알려진 이 여성이 든 이 용품들도 소품들도 다 지금 또 갑자기 또 인기라면서요.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먼저 체포된 용의자 여성이 영어로 LOL이라고 쓰인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이 티셔츠가 한때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6,324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 105만 원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여성 스파이가 착용하는 티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됐는데 현재는 사이트상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김정남 암살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이 곧바로 짝퉁이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프라다 신발처럼 블레임 룩 이런 게 또 화제가 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명품백에다가 또 현금도 또 다발로 이렇게 들고 다녔다면서요. 네, 이 용의자가 메고 있는 옅은 파란색 가방도 명품 크리스찬 디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핸드백 안에는 김정남을 죽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독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쿠알라룸푸르 공항 인근의 호텔에 묵었는데 1만 링깃, 그러니까 한국 돈 256만 원의 돈 뭉치를 들고 투숙을 연장하려 했다는 호텔 직원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도 3대 갖고 있었고 범행을 전후에 호텔방에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등 변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경찰 진술에서는 뭐 장난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하더니 아주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굿바이 상도동. 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 상도동 사저가 지금 매각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YS 차남 김현철 씨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도동 사저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기념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인데요. 이 현철 씨는 매각 대금으로 악성 부채를 우선 청산하고 다시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YS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012년부터 사저 근처에 이 도서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기부했고 국고와 모금까지 거쳐 2013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건물 규모를 너무 크게 잡은 데다 건축에 치중해야 할 예산이 각종 기념사업 명목으로 방만하게 운영됐습니다. 사무국장은 약 40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고요. 결국 빚만 늘어 손명순 여사가 살고 있는 사저마저 압류될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도동 사저는 문화재로 좀 보관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서울시와 기부채납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빚이 있는 건물은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일단 극약 처방으로 사저 매각으로 빚을 갚은 뒤에 다시 서울시가 문화재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상도동 개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게 되겠군요.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